니네 한번 미친 듯이 뭔가를 해보고 싶잖아. 결심을 했으면 그렇게 가라고. 뒤도 돌아보지 말고. 자기한테 냉정한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. 자기한텐 냉정하지 못하고 남한테만 냉정한 게 정말 도라이야. 수업 와가지고 줘라. 키득거리고 뭐 보라면 문자 보내고 앉아있고 뭐 좀 읽어보라면 멍하니 있고. 그런 너가 여기 와서 있는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. 그런 친구들은 하지 않는 게 너 인생 전반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거다 이거지. 인간은 원래 잘 안 변합니다.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.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나도 한번 인생 역전 막 그러면서 막 해보겠다 막 이런 생각 들어. 그리고서 이 문을 딱 열고서 수업이 끝나고 나가잖아. 원래 자기대로 다시 돌아가요. 또 자기가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삽니다. 사람 안 변합니다. 기적을 바라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요 470일 남아도 1100일을 남아도 계속 기적만 바라게 돼 있습니다. 바뀌려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. 운이라는 건요 그 운이 왔을 때 그 운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요. 기적이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마음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.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간다는 오만을 버렸어요. 본인은 마음만 먹으면 되고 상대는 바보라서 그 오랜 시간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.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.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. 나 할 수 있어! 정말 하셔야죠. 그 기간에도 뭔가 잘 참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너 나중에 뭘 할 수 있겠니? 지금은 공부할 때야.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해. 반드시 아쉬움이 안 남게 해야 돼 얘들아. 정말 이게 후회 없이 해야 돼. 사람들이 다이어트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거나 이럴 때 아 선생님 진짜 빼고 싶은데 아 이게 다이어트 이렇게 힘들어요. 또는 선생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. 선생님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돼요 라는 고민을 애들이 하잖아. 난 그 말이 잘 이해는 안 돼 솔직히. 하고 싶으면 해야지. 독하고 싶으면 독하게 해야지. 다이어트하고 싶으면 굶으면 되지. 근데 왜 자기의 삶을 컨트롤을 못해? 자기 잠자는 시간, 자기 먹는 시간, 자기 먹는 양 이런 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세상이 뭐가 니네 맘대로 돼? 독해야 돼. 공부라는 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다 이거지.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꾸준히 물을 부어선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야. 5, 6월 폭풍처럼 소나기처럼 쏟아부어야 이 항아리가 찰까 말까 하다.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책상에서 버텨봐. 왜 그게 니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?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걸 남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공부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? 그러면 나중에 네가 무슨 유혹을 참겠어?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. 지금 이것도 못 참아내면 너네가 나중에 뭘 하겠어? 참아내야지. 공부하기 싫은 거 참아내야지.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. 오늘 하루의 승자가 되라고. 이 성공이라는 건 항상 큰 성공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열나 작은 성공이 모이는 거야. 매일 아침 성공하라고. 오늘 내가 공부하는 거 알아야 돼. 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. 난 오늘 졸지 말아야 돼. 오늘 저녁에도 난 12시면 어떤 유혹이 있어도 자야 해. 니네 한번 미친 듯이 뭔가를 해보고 싶잖아. 결심을 했으면 그렇게 가라고. 뒤도 돌아보지 말고.